이게 뭐 사회를 위해서 한다니까 뭐 어디 뭐 사회운동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회사를 이렇게 봐도 회사고 공장이고 내가 들어가면 내한테 이 일이 주어진다면 이거는 이 물건을 만들어갖고 이 공장에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사회에 어떤 사람이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요거란 말이죠. 인자는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네요. 저 돼지 한 마리 잡아와갖고 우리끼리 뜯어먹으려고 일을 한다고. 응? 그래 창 들고 뛰어다니면 이렇게 갖고 막 벌꿀이 심어 그거나 따먹고 이렇게 하고 살지만 일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때까지 진화 발전한 겁니다. 응? 요거거든. 이 진화 발전의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진화 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버리면 인자는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남을 위해서 살아야만 네 업이 없어지고 재가 소멸돼. 그게 마무리 인생이거든. 우리가 그 인자 윤회를 다 하고 끝나는 인생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남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야만 내 죄가 소멸되는 것이지. 하느님한테 아무리 빌었다고 해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네 죄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느님 옆에 가려면 네 죄가 없어져야만 가. 깨끗한 자가 하느님한테 갈수 있지. 지저분한 자는 하느님 옆에 가면은 모양이 맞겠어요, 안 맞까? 옆에 서가 있으면. 우리 이제 분별을 바르게 할 때야 하나님은 아주 티없이 맑으신데 기운이 우리가 탁한 기운이 거기에 가서 서 있을 수 있느냐 자동으로 그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좀잘 빚다 치자. 아, 잘 빚다 치면 하나님이 내를 딱 데리고 가실까인가매. 잘 빚는 사람 봐주면 가갖고 요대로 들고 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원하면 안 되죠. 그래갖고 아주 하느님 맑은 데 갈까인가 봐 천당을 이 가갖고 놓는 순간에 니는 무거워서 쑥 떨어져. 높은 데 갖고 늘지면 얼마나 아플 것 같아. 그냥 그거 있어. 그게 낫지. 이게 우리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하느님 곁으로 가려면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공헌하고 남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가느냐 이것이 내 죄가 없어지고 응? 죄는 당신들하고 물려가 있는 거지 하느님하고 물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 발전을 하면 할수록 거대한 이 단체 사회를 위한 이 단체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살고 공동체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양도 좀 만져야 되고 저 아프리카 살면 모양 만질 일이 없어요. 그냥 뛰다가 자빨면 되고 뭐 세수 이렇게 하고 뭐 눈이 안 불편하게 그냥 뜯어내면 되고 이런 거지. 같이 살 때가 되니까 모양도 내고 이쁘게 나가야 되고 이것도 남을 위해서예요. 나는 집에 있을 때 맨날 씻고 세척 바르나?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닦고 그러나 집에서 불편하지 않을 만큼 씻는 것밖에 안 하고 남는 거 입고도 집에 그냥 있잖아. 남을 위해서 우리가 옷도 바르게 입고 남이 불편치 않게 하려고 뭐든지 매무새도 갖춰서 이렇게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진화 발전을 했느냐는 네가 상대들하고 어떻게 지금 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상대한테 얼마나 도움될 것이냐. 불편하지 않게끔 도움이 되게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게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화 발전된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꼬장주 있고 멋대로 뛰어나오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좀덜 배운 사람이고 진화 발전이 덜 됐어. 이런 거거든. 이게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밖에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매무새도 갖췄고, 항상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응? 나를 갖추고 깔끔하게 나갔어. 말을 한마디를 해도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요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침하면 안 되고 우리가 원리를 몰라서 그래. 아직까지 선생님이 공부를 다 내준 게 아니고 기초를 조금 내주고 있으니까 이걸 듣고 지금 이 남을 안 탓하고 지금 이 그 잘못을 알았다라는 그 자체만 해도 인자는 당신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고 인자부터 네가 아주 그 몸이 어려워졌다면 건강할 수 있고 행편이 어려워졌다면 행편을 낫게 할 수 있는 인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옳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알아야 그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무조건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최선을 다하지. 다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본 게 아니면 아닌 길을 최선을 다했으면 이거 어떡하냐 이게. 응? 아닌 길을 최선으로 다 가면 나중에 매도 크게 맞는데 최선을 다한 거거든.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회는 용어를 만드는 걸 갖고 용어를 붙여서 최선을 다해라 했을 뿐이지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가는 건지 틀리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 시대는 어떻게 가는 것이 이걸 메뉴를 못 잡아준 것이 우리 앞에 위에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 스승이라 하는 사람들, 교육자라 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 위에 군립을 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내주는 것들이 맨날 껍데기만 갖고 놀면서 우리한테 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몫은 우리 거네?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종교에 우리가 갔더니 뭔가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진짜 사랑이 되는지를 모르네. 사랑하다가 뒤통수 맞고 맨날 사랑하다가 나중에 눈물 짜고 그게 사랑이냐고. 진짜 사랑을 했다면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는데 사랑하라 그러는 거라. 사랑. 근데 사랑했는데 나중에 아프네. 이게 오해된 거야 지금 이게 사회가. 요런 걸 연구를 해서 사랑의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또 이끌어줘야 되고 이런 거를 기독교에서 사랑을 하라 했다면 사랑재단이 만들어져가지고 사실 이게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사랑재단을 만들어갖고 여기서 사랑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응? 왜? 그런 거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 신도들이 비용을 다 주지 않는가 돼. 11조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자꾸 주면 이런 걸 갖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도록 이런 걸 연구를 해갖고 이 메뉴를 자꾸 짜가지고 끌어내주고 우리 가족들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삶을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서 요래해줘야 되는 게 기독교의 그 근본이었었어. 그렇게 하는 기독교 내한테 한 사람만 보내. 그러면 오늘 같은 세태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종교계가 엄청나게 딜레마에 들어와요. 어? 엄청난 딜레마. 왜? 국민들이 수십 년을 종교에 가서 무릎 꿇고 하락하는 대로 했는데 전부 다 어려워지거든 지금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100% 다 어려워질 테니까.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어려워지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자 치고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응?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요. 지금 잡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이게. 사회가. 인자 앞으로 저 법관들이 말이죠. 다른 데에 이게 법을 처리하는 게 종교법을 처리한다고 엄청난 골머리를 썼게 되고 종교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이게 지금 이거 저 법조계에 어마어마한 일거리가 생깁니다 앞으로. 그것까지 지금 이렇게 가니까 좀 안 됐지만 나중에 이런 것도 풀어야 돼. 풀어갖고 빨리 아르켜 줄 건 아르켜 주고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인자부터는 이 열심히 하는데 어떤 매뉴얼을 갖다가 바른 거를 잡아서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지식인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풀어주는 거야. 지금 이런 걸 풀어주고 내가 요렇게 요렇게가 풀어줄 테니까 이거를 지식인들이 요거하고 사회과하고 접목을 해갖고 연구하는 이런 지식인들이 된다면 당신들이 이런 걸 연구해서 사회 하나하나 내주는 것들은 사회에 아주 그 지금 이 담비를 얻게 돼가지고 이 살아나가는데 엄청난 영양분이 됩니다. 이런 책들이 나오고 사회 소다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책을 왜 다시 안 본단 말이야? 필요한 거를 내어서 지금 책을 내. 신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책을 만들어서 사회에다 내줘. 너희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게 사회 공헌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